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사사의 수지 점토로 떡만둣국을 만들어 볼게요. 그레이드 점토를 라크리물감으로 조색하고 얇게 밀어주세요. 비닐을 아래 위로 깔고 밀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레이드와 핫티스 점토를 섞어 준비합니다. 둥근 붓과 단면도를 이용해서 고기 질감을 표현해주세요. 노란색 아크릴을 섞어 흰색을 조금 남겨놓고 반죽합니다. 타월로 꾹꾹 눌러 질감 표현을 해주세요. 가래떡도 길게 밀어 준비합니다. 얇게 밀어 굳힌 만두소 재료들을 잘게 썰어주세요. 한 대에 잘 담아줬습니다. 점토 소량을 넣어 잘 반죽하고 로우 원버젯 아크릴물감을 조금 섞어서 다시 반죽해주세요. 만두소 완성! 이제 만두를 뒤져볼까요? 그레이드 점토를 조금 떼어 얇게 펴눌러 만두피를 만들고 준비해둔 소를 원하는 만두의 크기로 굴려 피 가운데 붙여준 다음 바늘로 접어 꾹꾹 눌러주세요. 핀셋으로 주름을 잡아가며 만두를 접습니다. 핀셋을 이용해 쪼글쪼글해진 만두피를 표현해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플레이팅을 해요. 만두, 가래떡, 지단, 고기와 프레시 토핑, 고추를 사용했습니다. 면기 그릇. 그릇에 목공본드를 바르고 점토를 적당량 넣습니다. 레진은 하얀색, 황토색 아크릴로 조색해 진한 사골국 색을 만듭니다. 그릇에 부어주세요. 자, 이제 원하는 만둣국 이미지대로 재료를 배열합니다. 좋아하는 떡을 많이 넣었어요. 김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토핑과 지단을 올려주면 진한 국물에 든든한 떡만둣국 완성! 여러분도 그레이드와 핫티스를 이용해 맛있는 떡만둣국 만들어보세요.